저 혜태 나와서 또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. 아, 뭐 백화점에 그 식구들을 데려가셔가지고 다 사라고 쫙 얘기를 하셨다고. 토크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? 네. 아, 이제 시작한 거예요. 시작한 거야? 아, 시작이구나. 저도 이제 뭐 정산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. 여자. 멤버들끼리 있는데 이제 뭐 다른 멤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이제 뭐 성우 같은 경우도 아 어머니한테 카드를 이렇게 쓰라고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5,000원, 6,000원 찍힐 때가 너무 귀여우시더라. 고민하다가 내가 준 거 이렇게 쓰려는 게 아들이 본 거 쓰려는 게 너무 약간 귀여우시고 약간 좀 되게 흐뭇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백화점을 코스를 도시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아니 저번에 여주 아울렛 갔다가 원주 뭐 어디 갔다가 백화점 갔다가 저 두 시간에 무슨 막 200만 원, 300만 원 막 딱딱딱딱 끊기는 거예요. 왜냐면 그 아울렛이 명품 쪽을 도신다는 얘기인데. 근데 저는 엄마가 에르땡땡을 아는 줄 몰랐어요. 에르땡땡? 에르땡땡 하시는 거예요? 에르땡땡에서 막 300만 원. 그러니까 문자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. 드린 거니까. 너무 드린 거니까. 제가 그래도 데뷔 좀 늦게 하고 제가 뭐 26살까지 그런 직업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 못한 일이긴 하지. 이 정도는 뭐. 제가 죄송하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다시 벌면 되니까 제가 400 나갔어요 지금.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주에 또 백화점 이제 갔다 오신 거죠. 제가 고향이 원주니까 어머니가 원사시니까 오는 길에 또 하나 지나칠 수가 없었나 봐요. 소소하게 100몇만 원 주고 턱 찍힌 전화를 했어요. 아니 엄마 이제 못 참겠다. 오늘 못 되게 좀 많이 샀나 봐 했더니 아니 뭐 살려고 산 건 아니고 뭐 투자고 이거 뭐 나중에 또 엄마가 뭐 이렇게 해서 쓴 거야 이렇게 제가 장난으로 한 아깝겠어요 설마 제가 가서 장난으로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했더니 엄마가 야 안 써 이러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니 어머머. 카드를 이렇게 잘라버리시더라고요. 어머머. 어머머. 어머니 화가 나셨구나. 어머니가 돈 번다고 힘들다니까. 아니 이거 돈 번다고. 내 정말 더러워. 그러니까. 돈 번다고 힘들다니까. 내가 안 쓰고 말지. 내가 안 쓰고 말지. 아니 지한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. 잘라버리시더라고요. 그 다음날 동생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. 근데 어머니가 또 자존심에 말씀을 못 하셨나 봐요. 동생이 연락 와서 오빠 그 카드를 다시 보내줘야 돼. 다시 발급했어. 여동생이 해서. 네. 왜? 했더니 그 엄마가 홧김에 카드를 잘랐는데 지금 살짝 후회를 하셔. 다행이다. 다행이야. 제가 다시 이제 은행 가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발급해서 이제 다시 드렸는데 이제 엄마가 미안하다고. 뭐 저도 이제 그런 말 안 하겠다. 왜냐면 같이 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. 맞아요. 이게 뭐 우리 아들이 줬다. 마음껏 쓰라고 그랬다. 원어원이야. 또 약간 한편으로는 또 약간 그랬던 게 죄송했던 게 사실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못 누리셨잖아요. 그동안 저랑 이제 동생 키우느라 맞아. 사실 몰라서 안 사고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니셨다라는 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좀 죄송하더라고요. 이제서야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. 엄마 이제 공식적으로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머님이 더욱더 시원하게 원주 2000 뭐 마음껏 다니시고 시원하게 쓰세요 어머니. 시원하게 아주 괜찮아요.